해남은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일조량, 질 좋은 황토 때문에 전국 최대 고구마 주산지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지역의 고구마 판매량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생고구마 판매량이 늘면서 고구마 가공 제품도 덩달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세훈 대표는 해남 고구마를 이용해 고구마 안에 치즈를 삽입한 치즈 군고구마를 개발해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 고구마는 분포되어 있어요, 종자는 다. 그래도 이제 토질에 따라서 좀 틀리니까 이 해남 지역 고구마가 옛날부터 좀 찰기가 있고 좀 당도도 좀 있고 맛이 좋고 하니까 유명하죠.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아,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네. 올해는 좀 고구마가 어떻습니까? 올해 고구마 작황이 안 좋다고 봐야죠. 생산량도 떨어지고 질도 좀 안 좋고 안 좋은 데나. 아, 올해 약간 조금 비도 많이 오고 날씨가 네, 안 좋아가지고.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것도 있고 밭에다 투자도 해서 이제 객토도 막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걸 뭐 농가에서 좀 타산이 안 맞으니까 우리 같은 이제 대량으로 하는 사람들은 막 하는데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좀 그런 것이 좀 소홀해가지고 좀 고구마가 질이 안 좋게 나온 고구마들이 금년에 좀 있어. 사장님은 노하우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사장님만의. 그래서 다른 농가에 비해서 더 좋고 질이 좋고 크기도 이렇게 딱 되지 않습니까? 토질에 따라서 틀리니까 크기는. 양도 마찬가지고. 작년에도 많이 부탁을 드렸지만 올해도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것들로 한번 이렇게 네. 저희한테 주시면. 좋은 것으로 고구마가 다 좋다고는 볼 수 없으니까. 이제 그 중에서도 이제 선별 작업을 철저히 해서 이제 하니까. 네. 네. 좋은 재료가 있어야만 좋은 제품이 나오기 때문에 좋은 재료를 위해서 직접 와가지고 항상 보면서. 선별을 하는 거를 직접 보고 이렇게 제품이 어떤 상태인지 보고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맛 좋은 고구마를 찾기 위해 강원도와 전라남도에 있는 고구마 농가를 일일이 찾아다녔다는 이세훈 대표. 사장님께서 이렇게 사장님은 노하우가 이렇게 딱 있지 않습니까? 고구마 샘플만 무려 1,000만 원어치 정도 맛을 봤다고 합니다.